차세대 OLED TV나 전기차, 수소차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꼽히는 페라이트는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해왔는데요. 최근에 LG 이노텍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LG 이노텍은 세계에서 전력 손실이 가장 적은 고효율 페라이트를 앞세워 이 TV와 차량용 파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계획입니다.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파워 모듈을 장착한 65인치 OLED TV 두께는 약 46.9mm. 여기에 LG 이노텍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페라이트를 적용하면 두께는 20mm 이하로 얇아지게 됩니다. 페라이트는 자석의 성질을 가진 소재로 분말 형태의 페라이트 가루를 타일 모양으로 굳혀 사용합니다. TV용 파워 모듈이나 차량용 파워 또는 충전기 등에 장착해 전압을 바꾸거나 전류 파동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는 데 쓰입니다. 페라이트는 TV용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차량용 에어컨이나 오디오 등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 소재입니다. LG 이노텍이 개발한 페라이트는 두께만 얇아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열로 인한 전력 손실량이 일반 페라이트 대비 최대 40% 적고 부품 수명도 늘릴 수 있습니다. 페라이트는 차세대 TV와 전기 수소차의 핵심 소재로 꼽히지만 그동안 TDK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국내에선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브라운관 TV 부품으로 쓰이며 반짝 주목받았다가 브라운관 TV와 함께 명맥이 끊긴 기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G 이노텍은 일본과의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를 통해 실험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업계 처음으로 소재 개발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겁니다. 덕분에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개발 기간이 1년 4개월로 단축됐고 성능 또한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낮은 손실값을 보이는 코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코어가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얇고 더 전력 효율이 높은 부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월드 퍼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간에 핵심 소재 기술 내재화에 성공한 LG 이노텍. 차세대 TV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일본을 넘어서 글로벌 톱티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합니다.